3연승을 질주하며 리그 순위 3위까지 올라선 기아가 현재 선두 두산과 잠실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3연전이 시즌 초 선두권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최주환과 양의지의 안타를 얻어맞으며 3회 말 선취점을 내준 기아는 4회에도 김재호의 홈런을 내주며 5회까지 두산의 0-5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말 3연전 결과에 따라 리그 순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과의 경기를 모두 쓸어담으면 선두와 0.5게임 차 나는 2위까지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반면 모두 패하면 7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선두권이냐 하위권이냐 중요한 길목에서 기아는 내일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4선발 임기영이 등판합니다. 지난해 두산을 상대로 평균자책점 6.52로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였던 임기영이 5-6회까지 버텨주느냐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좌타자를 상대로 단 한 개 안타도 허용하지 않은 두산 선발 후렌코프의 공략법도 관심입니다. 문제는 우리 공격력이죠. 공백이 있었던 나지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올라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력만 이루어진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기아는 주말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선발 패딘을 내세워 선두권 안착에 본격 나섭니다. KBC